실전교본에 있는 부산 갈매기 노래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킹 연주와 브레이크 버튼의 연주 사용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만 좀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교재에 손가락 번호 보시면서 숙달시키시면 뭐 무난하게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노래 그 강의할 때 썼던 그 스타일 세팅 값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똑같은 거 썼죠. 전주 노래 부분 오브리카토 이렇게 음색들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은 않겠어요. 거기서 스타일 세팅 하는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분 처음에 이제 처음 전주 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까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드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백킹이 지금 뮤트로 걸려 있죠. 백킹. 백킹을 뮤트로 푸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백킹이니까. 자. 지금 보시면 디스토션 기타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제 터치 하셔서 들어가시면, 왜안 들어가지? 들어가서 좀 반응이 늦네요. 팩토리의 기타의 페이지 5에 디스토션 기타를, 여기 로어. 이따까지는 워퍼들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로어. 로어는 이쪽, 그 분리점 왼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로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디스토션 기타를 선택을 하고요. 뮤트를 풀었어요. 그러면, 자, 뮤트로 걸어볼게요. 소리가 얌전하죠? 근데 얘를 하면은 디스토션 기타로 백킹, 우리가 스트로크, 이렇게 이제 뒤에 배경음악으로 깔리게끔 하는 이 백킹 기능을 활용을 한 겁니다. 훨씬 사운드가 풍성해지면서 약간 락, 스타일도 나오고요. 그게 바로 이 백킹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킹, 이 부분을 그럼 항상 뭐 뮤트를 풀어놔야 되느냐? 그러진 않죠. 평상시에는 오히려 뮤트를 걸어놓는 게 낫습니다. 이 뮤트까지 풀어놓고 얘까지 막 연주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막 화음 소리 나고 이러면 연주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결한 연주를 위해서는 얘를 평상시에는 이제 뮤트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고요. 지금처럼 이제 특이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 그 연주 기법상 필요할 때 얘를 풀어놓고 백킹을 같이 연주해주는 그런 게더 효율적인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첫네 마디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보면 교재에 NC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다섯 번째 마디에 그거는 넌 코드라는 얘기죠. 넌 코드. 코드를 잡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버튼 얘를 이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둘, 셋, 넷. 잠시 그 반주가 멈췄었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버튼을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주의 리듬에 다이내믹한 브레이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뭐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주 네 마디와 다음번째 그 전주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극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잠깐 반주를 멈추고 나서 다음 마디를 조금 더 멋지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줄수 있는 게이 브레이크 버튼이죠. 네, 이제 가지고 계신 악기에서 이제 브레이크 버튼을 눌렀는데 별로 멋이 없어.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이런다고 하면 요 인트로를 누르셔도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은 여기 보면 이제 인트로 3번이 카운트인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간에 거기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버튼을 대용해서 얘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은 3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눌러 보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버튼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버튼 안 쓰고 연주를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맹숭맹숭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백킹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도 그렇고 뭐 아무 때나 쓰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이 기술인가요? 기술을 적용시키면 연주가 조금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야마하 SX900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야마하 SX900도 그때 사랑만은 않겠어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전주,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 오브리카토 이렇게 세팅하는 거 설명드렸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 노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백킹을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를 지금은 이제 색깔이 죽어 있는데 이걸 흰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된 거고요. 백킹을 할수 있는. 저는 이제 프리셋 기타 페이지 4에 빈티지 앰프 50 빈티지 앰프라는 음색으로 백킹에 쓰일 음색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좀더그 강력한 그 백킹 효과로 주시려면, 요 음색을 좀더 강력한 사운드의 음색으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리고 음색도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볼륨 크기도 조금 더 키워도 되고요. 야마하 SX900으로는 전주를 그냥 3번 울음색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풀고. 피딩 넣고, 음색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풀고라고 말씀드린 건, 백킹을 활성화를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연주를 우리가 백킹이 필요한 부분은 네 번째 마디까지잖아요. 첫네 번째 마디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마디까지 백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킹을 넣으면은 오히려 연주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첫네 마디까지는 백킹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브레이크 누르고, 예, 백킹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예, 이게 연주 중에는 여기를 정확하게 여기를 못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눌러버리면, 예, 엉뚱한 화면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 백킹은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연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는 것보다는 여기와 여기는 연동된다고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를 눌러서 백킹을 예, 이제 백킹 소리가 나지 않게 예, 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네 마디 연주하고 브레이크 누르고 그리고 활성화 풀어주고 예, 그 다음 연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부산 갈매기 노래 가지고 예, 브레이크 버튼 그리고 백킹 기능을 활용해서 연주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른손 운지 방법은 뭐 손가락 교재에 있는 손가락 번호 보시면서 예,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